네, 안녕하세요. 펑크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안 뉴스 동향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으로 뉴스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지금 송유관과 관련된 랜섬웨어, 그다음 병원, 그다음 뭐 지하철과 관련된 랜섬웨어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하고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버뉴스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성형외과,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피부과, 이전에 이제 성형외과 쪽에서 이제 좀 터졌죠. 성형외과가 터졌을 때 이슈가 됐던 뭐냐면은 사실 이 유명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분들, 인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성형외과의 그런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면은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안적으로 좀 다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한다면은 암호화를 하는 것이죠. 파일들을 암호화를 해서 이제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랜섬웨어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와닿았는데,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개인정보까지 대거 노출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문서 파일에 있는 중요한 정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개인정보까지 대량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인 것이죠. 그런데 악성 코더들이 이제 악성 코더들이 사실 이 악성 코드를 만들 때, 악성 코드를 만들 때 어떤 기능들을 넣을 것인가는 뭐 자유죠. 이 악성 코더들이 개인정보와 가져가는 것들을 넣으면은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가지고 또 다른 개인정보들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시스템에 그냥 이렇게 계속 있다가 다른 타겟 쪽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로 또 타겟을 하기 위해서 이게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들을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악성 코더들이 어떻게 개발했냐, 기능들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성 코드들의 특징들을 좀 보면은 사실 너무나 많은 기능들을 집어 넣으면은 이게 백신이나 그런 데 탐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간편화를 시켜요.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만 암호화시키고 빨리 그냥 그 기능들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빨리 그것들 목표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는 이 몸값을, 그렇죠? 이 파일에 대한 값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요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개인정보들 대량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있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그 악성코드 번지자들이 뭔가 돈이 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랜섬의 형태를 빡 뿌려봤더니 이게 개인정보가 가져온 것이 이제 병원과 관련된 것이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개인정보들을 또이 딥웹에 공개를 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딥웹과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범죄자들은 개인정보들을 팔기 위해서 이 딥웹,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래를 하게 되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 중점적으로 거래에 대한 돈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웹에다가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그다음 부산에 있는 지점까지 어떤 피부과에 대해서 1기가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용량이죠. 다양한 내부 데이터들을 유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병원 쪽에 랜섬웨어가 발생을 하면은 제일 우려스러운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수술실이나 아니면 응급 환자들한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멈춰버리는 현상, 예, 시스템들을 해킹, 어떻게 보면 파괴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위험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보안적으로 좀 이렇게 중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 정보들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보안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더 악독해진 조직, 예, 해킹한 유출 정보를 또 경쟁사로 보내는 그러한 조직도 있다라고 한번 다뤘습니다. 5월 10일 저번 달에 한번 다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랜섬웨어 조직들이 어떤 조직을 해킹을 하고 그 개인정보, 유출된 정보들을 경쟁사 쪽에다가 이제 보낼 거니까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경쟁사 쪽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예, 그런 사례였는데, 이 국내에 있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 뉴스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유출됐던 이 개인정보 있잖아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그 환자한테 랜섬웨어가 감염됐다는 것을 그 환자들한테 보내는
통지를 하듯이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들이 좀 이제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어떻게든 이것들에 대해서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위협만큼 위협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전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만큼의 됐을까라고 처음에 뉴스를 읽어볼 때는 그 정도인가, 랜섬웨어가 그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까처럼 그 시스템들을 망가뜨렸을 때 또 인명적인 피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정말 위협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것들 테러 수준으로 강력하게 수사를 하자. 그리고 그 배후에는 러시아 쪽에 또 지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쪽에서 지금 현재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 군사 대응도 불사를 하겠다. 사이버 쪽으로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도 어떤 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그런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병원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폐쇄적인 그런 시스템 쪽에서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여전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떤 것들이 랜섬웨어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가 좀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